하겠습니다. 네. 미소가 늘 아름다운 친구 김정민. 더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계시는 우리 강준 씨. 늘 밝은 미소의 우리 별. 풍족한 미소를 갖고 있는 우리 송소연. 그냥 이상주.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SNS에 이렇게 좀 달달한 분위기의 그래, 사진들을 좀 맞아요. 최근 들어서 올리시던데. 네, 예. 네네네. 이제 뭐 한 25년 됐거든요, 우리. 그래서 아마 지금이 좀 여유 있게 서로 이렇게 너무 이해하고 서로 같이 즐기고 싸울 거 다 싸웠잖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사진. 아, 이런 사진. 이거 봐요, 이거 봐. 친구 같아. 이거 봐요. 아, 진짜 최민수 씨가 온순한 양이 돼 있는 것 같은 거. 이상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아, 신동엽 씨가 예, 목감기가 목감기 걸려서 집에 보낼게요. 아, 근데 그 이상준 그 몇 분 된다고 그걸 받으러 그 이상준 씨 약속이에요. 출연료예요. 말해봐요. 약속이지. 힘드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아, 우리 강준호 씨. 예, 예. 너무 이렇게 네.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아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너무 하게끔 하는 그런 SNS입니다. 예. 아, 결혼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상준 씨는 이렇게 코미디 프로 보면 여자들한테 좀 센 캐릭터를 지금까지 맞아. 많이 해서 좀 네, 네. 오해하시는 분들 많죠. 네. 나쁜 남자로. 예. 아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처음 본 여자분들한테 말도 잘 못 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왜 말 걸을 수 있는데 왜? 아, 좀 쑥스럽더라고요. 여자분들한테. 그래서 옛날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예. 여자 손님이 오시면은 봉지 필요하세요? 이 말을 못 물어보는 거예요. 쑥스러워가지고. 봉지 필요하세요? 예. 봉지 필요하세요? 이 말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만뒀어요. 결혼 7년 차? 네, 7년 차. 아, 그러니까. 별시만의 하시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길 지금도 지금 길이 들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가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게 혹시 한 가지가 있나요? 어, 아직도? 뭐 처음부터 그랬죠. 술이죠. 아, 매일 술이야. 최근에 어. 누구랑 먹었대 그래요? 아, 최근에 또. 동료오빠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녹화 끝나고 나서 이제 아. 술을 마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늦게 들어왔구나, 그날. 아, 상당히 늦게 들어왔어요. 아, 그때 마음을 지금 심정희 씨 왼쪽 가슴에 담았네요. 누가 봐도 8일 8일인데 뭐. 성소희 씨는 아. 저희 프로그램 점이. 예 마스코트 네. 같아요. 저분이 부른 게 있잖아요. 모든 사연이 그거만 다 끝나거든요. 아.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네, 이거 하면 다 끝나는데.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성화를 바치어 못하나 네 나라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저희한테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세 가지 고민입니다. 목숨 건 고민, 끔찍한 신혼, 엄마 보고 싶어요. 제목은 엄마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15살 여중생이에요. 별이는 기절하네. 뭘 봐. 개국도로. 제 친구들은 엄마 잔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다는데 전 잔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요. 엄마 얼굴을 도통 볼 수가 없거든요. 엄마 내일 학교 공개 수업 올 거지? 꼭 와야 돼. 아이고야 야 깜빡했네. 엄마 못 가. 나 일 가야 돼. 아, 그럼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란 건 안 잊었지? 아이고 그것도 깜빡 잊었다. 야 아이고 엄마 못 가. 일 가야 돼. 저희 엄마는요 평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트 일을 하시고요. 퇴근 후엔 노래 교실에서 강의를 뛰시고요.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 봉사활동까지. 이렇다 보니 전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늘 혼자였는데요. 한 번은 제가 편도선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 딸 일어났어. 아유 우리 딸 일어났어. 아유 깼으니까 이제 엄마 일 갔다 올게.
저 진짜 엄마 딸 맞을까요? 제일 속상한 건요. 엄마, 나 고민 있는데요. 사실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엄마 피곤하다니까. 네 얘기까지 다 들어주면 엄마 언제 자니? 늘 피곤이 쩔어있는 엄마 때문에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저보다 1위, 1순위인 저희 엄마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일 중독하면 또 우리 김종민 씨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너무 걱정이에요. 아, 누가? 제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 예. 너무 일만 해서. 약간 일 중독 있어요. 아 맞아. 눈 뜨면 아침이에요. 눈 뜨면 또 아침이고, 그럼 또 내가 일 나가고 있어요. 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나가고 있어요. 혼자 사는 건 참 잘한 것 같네요. 그러면 왜? 또 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일 중독이면 와이프가 좋아해. 그래. 아, 그래요? 근데 소희 양은 중2 때 소희 양이 더 바쁘지 않았어요? 아, 저희 엄마도 정말 일 많이 하셨고 지금이 가정주부인데도 많이 하세요. 항상 일을 하셨던 엄마셔가지고 대화도 막 많이 못 해보고 했는데 저는 다행인 게 저도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행인데. 네. 그리고 그 뭔가 빈 공간은 아빠가 채워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 동생이 좀 채워주기도 했고 해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고민. 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온 15살 김도희입니다. 이야, 되게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고 얼굴이 이만해. 우와, 제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더 작아 보이지. 엄마가 어느 정도로 일에 대해서 중독이 돼 있으셨다고 생각이 드는지? 편하게 얘기해, 괜찮아. 제가 반말로 하는 건가요? 괜찮아요, 편하시잖아. 제가 욕만 뺐다, 기념을. 엄마가 이제 일이라는 블랙홀에 이제 갇혀 사시는 거예요. 아, 일이라는 블랙홀에 갇혀 사는가? 다른 엄마들은 이제 직업이 한 가지신데 대부분에. 저희 엄마는 직업을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일 이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이제 마트 순회 판촉 매니저. 마트 순회 판촉 매니저. 행사가 있으신 날에는 이제 10시, 11시에 들어오시고 이제 행사가 없으면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이제 홀 서빙을. 아, 또 알바로 그거 하시는 거야? 네. 진짜 열심히 사신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녁 7시 반부터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또 노래를 가르쳐드리는 강사세요. 아, 노래 강사? 네. 아, 그렇구나. 많이 하신다. 주말에는 좀 이제 좀 시간이 나지 않을까요? 어, 주말에는 또 트로트 공연을 트로트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세요. 아, 그렇게 보면 지금 10시, 11시 오시고 평일에는 주말에 또 이렇게 나가시고 엄마 얼굴을 언제 봐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보고 이제 또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밤을 새서 이제 새벽에 엄마 얼굴을 봐요. 아, 일부러 엄마 보고 자려고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자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짠하다. 너무, 아니, 짠하기도 하고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 나이 때 보통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집에. 예. 집에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근데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또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네. 그러면서 또 쌓는 정이 있고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언제 엄마랑 같이 밥 먹었는지 언제예요? 벌써 1년 정도 좀 됐네. 1년 정도 좀 됐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거니까 딸이 좀 엄마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항상 저보다 일이 먼저시니까. 아, 그게 느껴지는구나. 네. 엄마랑 이제 진짜 드디어라는 생각에 1박 2일 강릉 여행을 이제 잡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공연이 있었던 걸 깜빡하셨다고 또 여행을 취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 학교 공개 수업이 있었었어요. 네. 그때는 또 부모님이 다 오시잖아요. 네. 한 분이라도 오시잖아. 그래서 진짜 엄마가 오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다렸어요. 진짜 목 빠져라 기다렸는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는 도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 갑자기 일이 잡혔어. 미안해. 이러시면서 못 오신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속상하고.
아니 안 오면 또 창피하게 되잖아. 다른 친구들은 네. 부모님 왔는데 우리 엄마 창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엄마 없다 그러고. 창피하다기보다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근데 왜냐면 안 오는지 알고 있으면 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온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히려 엄마가 화를 내셔가지고 뭐라고? 화를 냈다고? 뭐라고 화를 내죠? 엄마가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지 내가 까먹고 싶어서 까먹었냐? 다른 가족들은 어때요? 아빠라든가 또 누구 다른 형제 있어요? 아빠랑 이제 고1 오빠가 있어요. 오빠 있어. 네, 근데 이제 오빠는 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 같이 안 사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버스 기사시다 보니까 밤 9시, 10시에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오시고 아이고. 또 이제 새벽 5시, 6시에 또 이제 출근을 하셔서 누구랑 대화를 하냐, 너? 저는 강아지 두 마리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요. 친구네, 강아지가. 아이고,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계시는데 어머니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드셨어요. 네. 딸의 고민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 좀 누구나 맞벌이 부부라면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 너무 심하시니까. 딸이 일 중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주말까지 뭐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 좋은 게 아니고 형편도 어렵다 보니까 네,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치도록 닥치는 대로 진짜 지금도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너무 많으신데 네. 그렇게 하나 정도는 줄여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아빠가 사업으로 좀 이제 빚을 조금 줘서 경제적인 문제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체 또 제가 가난하게 또 팔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또 이젠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가난함을 대물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처럼. 딸 지금 엄마 얘기 들어봤어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일을 놓지 못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알고는 있는데 이제 엄마가 마트 일을 제외하시고는 이제 막 공연을 다니실 때 진짜 재능 기부나 돈을 안 받으시면서 이제 돈을 안 받으시면서 이제 또 일을 하세요. 아니 그 어머니 그건 돈 때문이 아닌데요 그러면?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기뻐해 주시고 제가 이제 무명이다 보니까요 송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송아요? 네, 송아. 아, 송아. 송아. 네, 네. 행성이 송아지 동네다 보니까 송아라고 이제 그래. 네, 했어요. 송아 귀엽다. 귀엽듯 있는 줄 알았어. 행성이 누구 송아예요? 송아지에서. 송아지. 네, 그러다 보니까 무명인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가는 페이 보단 저희가 주고받는 페이들이 더 많아요. 아, 노래를 주고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 그 돈을? 기부, 거의 저희는 주고가는 그렇군요. 아우, 그러면 오히려 돈이 나가는 상황이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예전에 받아보지 못한 그거를 아이들한테는 좀 내가 풍족하게 부모로서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 아이가 어떻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먼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제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 중이에요, 중이. 저도 사실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12살, 13살서부터도 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엄마 마음인 그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따님이 어머니 옆에 이렇게 막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자식의 마음도 흔하지가 않아요. 그럼. 특히나 맞아. 이 나이 때. 그래서 그래. 정말 삐뚤어 나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 잠깐 만났지만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을 때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성숙한 거 성숙해. 네.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 딸은 성숙하고 그치. 우리 딸은 나를 이해할 거야라는 마음인데 하지만 이 안에는 그 아직 아이거든요. 아니 딸이 이렇게 기대했던 그 여행 있잖아요. 강릉여행. 네, 여행. 그걸 약속을 왜 취소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아는 언니가 식당 일이 좀 바쁘다고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다고 해갖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약속을 또 파토를 내고 거길 가서 이제 또 파토를 내고 거길 가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도움이 되니까 이제 아이 여행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 나이 때 그 여행은 딱 한 번뿐이죠.
학교 공개 수업도 있었는데 못 가셨다고 하는데. 아, 그때는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충주에 가 있는 바람에요. 저녁에 다 늦게서야 끝나갖고 집에 갔었죠. 아이가 좀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일하시면서 따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일할 때는 일만 신경 쓰니까 딸아이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럼 이게 따님하고 평소에 이제 대화 같은 건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예 얼굴 보고 대화는 못하고요. 제가 문자로 카톡으로 어디니? 뭐 집이에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게 다. 옆에가 아들입니까? 네. 아들도 엄마가 바빠서 서운한 게 있었나 몰라요. 어때요? 엄마가 너무 일에 일중하다 보니까 이젠 서운함도 못 느끼겠어요. 우리 아들하고도 엄마 약속을 어긴 적 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엄마랑은 약속 같은 거 안 잡아요. 아예? 네. 동생이 여지껏 계속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빠도 똑같이 다 겪은 거예요? 뭐 공개 수업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챙겨주시고? 초등학교 6년 하면서 엄마의 공개 수업 얼굴 본 적은 한 10분도 안 돼요. 방 안에서 너무 서운해서 혼자 운 적 있었어요. 아이고 아들도 그렇네. 최근에는 아마 저 방학 이제 거의 다 끝났지만 방학이었잖아요. 그때는 집에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 방학이 28일이었는데 엄마 얼굴 본 적은 일주일도 안 돼요. 그리고 기껏봐야 새벽에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는데 잠깐 보고 한 5분도 안 되고 그 5분이 또 어머니는 피곤해서 졸고 계세요. 그럼 제대로 된 대화를 엄마랑 나눌 수가 없네. 엄마가 일이 일수일이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럼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코를 수술한 적 있는데 온 사람이 할머니 뿐이세요. 그리고 엄마 위번할 때 왜 안 왔어? 그러면은 마트 상품 진열해 낸다고 한 통화도 10초밖에 안 했어요. 아예 오지도 않고 통화도 10초만 하고. 아빠도 이렇게 항상 일이 먼저시고 이렇게 자녀분들 챙기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마음속에는 정말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이해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하죠. 나 이해할 수 있지. 아니 이해 못해 그러면 안 했었는데 엄마 혼자만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아이고 중요할 때도 못 가신 건 있어요? 그 졸업식이나 이런 거는 가셨겠죠?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것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 해서요? 그렇죠. 가족이라면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 아니면 뭐 중학교 졸업 때? 다 못 갔습니다. 야. 다 못 갔습니다. 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정말 짠하고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그렇죠. 어머님도 사남매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보험 일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꼭 와주셨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해서 내가 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날은 어머니 꼭 지키고 오고 싶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고 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하루를? 아 근데 꼭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도 모르게. 따님은 그렇게 엄마를 그립고 찾고 싶고 그런데 자기만한 고민 그리고 자기 뭐 쌓여 있는 얘기들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랑 대화? 그래 도대체 너 누구랑 친구랑 아니 누구랑?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두 마리와 대화를 합니다. 강아지랑 대화를 한다고? 강아지들하고만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또 불쌍하다고. 그래. 그런 시선이 싫지. 그래서 나는 얘기하기 쉽지 않아. 나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것들하고 얘기를 했지. 물건들하고. 생선, 오징어하고 얘기하고. 김이랑 좀 얘기해보고 갈치랑도 깊은 얘기. 고마운 친구들 다 먹어버리고. 무슨 마음을 뽑았지들. 고맙게 우리 도희를 위로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얘기를 들어줬던 강아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만나보고. 아, 진짜요? 라이마. 라이마임. 라이마임. 저만다. 어머. 왔다. 귀여워. 아이 귀여워. 우리 귀엽게
예민했었고 얘는 예민했었고 얘는 예민해서 울어요? 네. 오, 언니 저 라이미가 라이미가 약간 예민해. 하이미. 얘가 엄마예요. 어? 아 엄마고 딸이고 얘가 엄마고 얘가 아들이야 아들. 엄마가 더 짠 거 같아. 아, 왜 그림이 아, 하다 못해 강아지도 항상 엄마하고 아들이 붙어있네. 아 그러면 딸이 더 서글프지. 아, 학교 나 왔어. 그러면 라임이랑 화임이가 딱 아유 달려올 거 아니야. 네. 시트가, 이게 어떻게 대화를 해요? 어떻게 대화해? 안녕. 응? 라임. 라임. 어, 내가. 오, 알아듣는 거 같아.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싸웠다? 아, 그런 이야기를. 근데 어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어머.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죠 혹시? 아 진짜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래. 아유 저게 내 생각 나니까. 아이고. 슬프게만 생각하면은 한두 끝도 없으니까 좀 재밌게 하임 라임 나 오늘 친구랑 싸웠다 사진 보여줘 얘야 가서 물어 뭐 이렇게 그나마 라임 하임이 있어서 그 순간을 이 친구는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화났어 대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엄마 얘기도 많이 했어? 야 너는 하임아 너는 라임이 있어도 엄마 있어도 좋겠다 부러워하고 개부러운 거죠, 진짜로. 그러면 네. 그날 여행 가기로 한 날 취소된 날 애들한테도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 그때 뭐라고 얘기 좀 해줘봐. 그래.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바쁘대. 우리 산책 갈래? 우리 산책 갈래? 그래도 얘네 산책은 빼먹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딸이 꼭 엄마 생각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빠도 울어요. 오빠도 옆에서. 오빠는 충분히 지금 이 모습을 이해해요? 봤어요? 이런 봤는데 모습. 제가 여행 취소된 날 엄마가 다 나갔다 보니까 동생이 강아지들 안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아, 그 모습을 봤구나 오빠가. 저도 그러면... 같이 울었어요. 동생은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은 누구랑 얘기했어요? 저는 게임했어요. 게임과 대화합니다. 게임하면 내려가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 말대로? 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저도 마음이 좀 짠하게 아프네요. 아들이 한번 물어봐요. 엄마, 우리하고 일하고 뭐가 더 일순인지 한번 물어봐요. 엄마, 우리랑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너희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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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일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 저는 엄마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딸 아들이 엄마한테 어떤 딸이에요? 딸은 제가 봤을 때 아이는 되게 독립심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남모르게 집안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밥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반찬도 다른 아이들이 못하는 장조림 막 이런 것도 혼자 소수해서 아, 네, 오빠도 좀 같이 차려서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딸 아이를 너무 많이 믿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반찬도 잘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밥 지을 줄 알았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간장 계란 장조림이나 간장 계란 장조림 떡볶이. 달걀찜. 달걀찜, 우와. 아주 제대로 지금 못하네. 달걀말이 같은 거. 달걀말이. 우와. 그러면 이제 지금 요리 얘기만 했지만 집안일이 뭐 요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애들은 다 노는데 저 혼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빨래 있으면 또 돌리고, 빨래 돌리고 널고, 캐고, 또 아빠 들어오시고, 또 아빠
밥 차려들고? 네. 아유, 집안일도 다 하네, 도희가. 엄마가 이제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아.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고, 여자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무조건. 네. 근데 어머님은 여자니까 네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근데 어머님은 성인 여잔데 왜 안 하세요? 저녁에 하는 제가 이제 놀이기술도 3건 정도가 되는데 저녁에 이제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로 인해서 아니 자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애가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를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당연히 해주고 있어서 자식들한테 엄마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떳떳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고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거를 마음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아니 그러면 어머니 생각해봐요. 이 떳떳한 차원이 아니라 이 애들한테 허전함과 그리움과 눈물이 애들이 흘릴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구나라는 건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빈자리 오래 갑니다, 이거. 이거 평생 가죠. 네, 어머니 이거 빈자리 저... 찾아서 정말 평생 헤매요. 전 너무 또 좀 들으면서 속상한 게 아예 어머님께서 인식 자체가 아이들한테 미안은 하지만 그 미안함의 크기가 굉장히 작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 건강하지만 나중에 이 마음이 병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마가 필요할 때 있어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때문에. 어때요? 동생 지금 그 조카가 지금 저 고민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뭐 어떠세요? 이모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보고 있어요. 동생이 못하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제 올라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면 완전 집이 초토화. 제가 이제 막 화장실이 뭐 다 치워주고 와요. 그리고 또 제부를 제가 또 몇 번 이렇게 밥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시장을 받아 동태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사돈 어른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아이고. 오시더니 나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이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문을 쾅 닫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가 참 당황스러울 때가 몇 번 있었죠. 아, 오빠는 동생을 좀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볼 때 눈물도 같이 흘리고. 오빠는 동생이 가장 걱정될 때가 언제일까요? 동생이 집안일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우울증에 걸릴까 봐 예,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빠로서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또 게임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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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왜 울었을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계단에서 이제 불렀었어요. 다리를 진짜 심하게 뺐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뭐 타박상이겠지, 괜찮아. 뭐 타박상이겠지, 괜찮아. 뭐 이러시면서 만 거예요. 엄마 말투가 좀 별로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다리가 이제 심한 타박상이라 좀 오래 아플 거라고. 동원 치료도 해야 되고.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지금 달려와서 같이 병원에 못 갈 상황이면은 말이라도 그리고 자식인데 당연히 아이고 어떻게 얼마나 본데 막 야 어떻게 무슨 딸이 다쳤는데 아이가 좀 많이 개구장인 것 같아요. 예? 다치기도 많이 다치.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뭘. 아 그러니까 독립심이 있으면서도 아이가 좀 저 닮아 성격이 되게 활발하다 보니까 다치고 이게 삥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아이가 가슴 아파할 줄은. 근데 이러다가 딸이 나중에 우울증 같은 거 걸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렇게 나이에 비해서 뭔가 생각이 많고 혼자 방문 걸어다 잠그고 울고. 아 근데 한 번은 새벽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이가 안 자고 있으면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다독거리면서 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도희는 앞으로 엄마가 어떻게 좀 해주면 도희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주말이라도 이제 공연을 이제 한 번을 뛰던지 마트 일을 좀 회사한테 얘기해서 좀 줄여달라고 하든지 그리고 또 이제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몸이 좀 안 좋아요? 이제 엄마가요
갑자기 몸살이 나는 바람에 응급실 가서 누워있었기도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태어나게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나 괜찮아? 뭐 이러시면서 허리가 이제 너무 아파. 허리도 아프죠? 어머님도 건강 걱정 안 되세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제 사업원 척추 경추가 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마트에서 이제 짐을 내리다가 박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손 골절이 돼갖고 통기부스를 하면서도 좀 바로 일을 했었고 노래교실 하다가 코피가 나왔는데 이제 코피를 하는데 세면대 반도 안 차게 코피를 쏟은 적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 평소에 그 가장 하고 싶었었던 게 뭐예요, 엄마랑? 이제 엄마랑 둘이 쇼핑도 했으면 좋겠고. 쇼핑. 이제 강아지를 이제 애견 카페 말고 이제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못다한 얘기도 하고 싶고. 별 어려운 것도 아닌 소소한 일상인데 어머니. 딸의 바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좀 일을 줄여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많이 미안해. 많이 미안해. 그리고 정말 사랑해. 사랑해. 잘 울어요. 게스트분들부터 우리 이상준 씨부터 일을 좀만 줄이시고 우리 아이와 같이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네. 자, 송소연.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건 무조건 고민이고요. 잘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네. 네. 저는 놀라겠지만요. 고민은 아니고 두 자녀분들은 정말 일반 아이들보다 더 대단한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뭐를 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됐어요. 예. 김종희 씨.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될 때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도희의 결과 보내주세요. 오, 100표. 자, 100표 넘어왔나요? 자, 200표 중에 총 몇 표? 정말? 100! 55! 목숨 건 고민입니다. 아, 여기 남편 역할이 있거든요. 예. 예. 아, 정미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예, 해주시면 됩니다. 누나 남편이야? 누나 남편이야? 안 돼, 남편. 너 나는 의사가 없냐? 참나. 아이고, 누나 설레게. 여기 설렌다. 안녕하세요. 한평생 포기하며 살고 있는 50대 아내입니다. 제가 포기하고 있는 건 바로 내 남편이에요. 남편이 무려 30년 세월 동안 바람을 피웠다. 아유, 여보. 오늘 비도 오는데 막걸리 한잔 어때요? 안 돼. 축구해야 돼. 여보, 오늘 40도 가까이 되는 폭염이래요. 아유, 그래도 축구해야 돼. 네, 남편은 축구에 단단히 미쳤어요. 축구하고 바람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요? 아이고, 축구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 아이고야. 아이고, 괜찮아. 골은 넣었어. 아마 저 없는 인생은 살아도 축구 없는 인생은 못 살 겁니다. 이런 남편을 반평생 포기하며 살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2011년에 남편이 혈액압 판정을 받았거든요. 혈액압 판정을 받았거든요. 혈액압. 아니 여보, 제발 축구 좀 그만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해서 축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죽기 전 몸이 허락되는 날까지 축구할 거야. 아니, 본인 목숨보다 축구가 먼저인가요? 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축구 사랑 좀 말려주세요. 네. 강지훈 씨, 최민수 선배님은 축구는 안 하시죠? 축구 무슨 그런 운동은 안 하고요.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축구보다는 바람 피는 게 좀 마음이 많이 흔들고. 네? 네? 바람 핀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축구한테 바람 핀다. 그러니까 바람
그럼 진짜 고민이지. 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최민수 선배님이 취미가 강지훈 씨 놀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 모실 텐데요. 이상준 씨가 좀 에스코트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잡아드려야 돼. 응. 위에서. 위에서요? 밀어, 밀어드려. 아, 우리 변희 씨. 어머니, 저 좀 잡아주세요. 아버님이 축구를 얼마나 하길래 우리는 운동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하시나 봐요? 결혼한 지 지금 한 34년 됐거든요. 34년. 네. 예, 근데 한 30년 동안 미치도록 했어요. 와. 공을. 하고 일주일에 한 3, 4번씩 예. 보통 와. 가가지고 예. 아침에 8시에 가면은 10시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60대 공차는 건데요. 예. 또 일요일 날은 이제 동네에서 조기 친구하고 이제 다 이제 운동하는 게 있어요. 오. 그거는 밤 9시, 10시 돼야 집에 들어와요. 예, 예. 근데 공에 너무 미치다 보니까 가정도 아주 이른 사람 같아요. 강준 씨 처음에 착각하신 거예요, 강준 씨가. 아빠가 바람 났어요 그랬는데 진짜 여자랑 바람 난 걸로 착각하셨대요. 그런 건 아니죠? 옛자네, 옛자네. 그건 이제 고민 아니죠, 어머니? 아, 고민 아니에요, 살짝... 축구. 네. 아, 네. 마음 넓으시네요. 네. 넘어가세요. 야간하는 날은 오후 3시에 출근을 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아예 3시에 옷을 싸갖고 가요, 축구복을. 아. 밤새고? 예예. 예. 아니 얘기 듣기로는 아까 중간에 그 혈액암이라는 거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시지? 약간 콧물이 나고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임파선 혈액암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렇게 불가하게 아픈데도 공에 미쳐가지고 소용 없어요. 가족이고 뭐 자식이고 소용 없어요. 그럼 얼마 전에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예, 5년 지나니까 판정을 주더라고요. 완치. 완치. 예. 아이고. 그랬는데 예. 또 요래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그 콩팥에 포도알보다 아, 더 심하게 종양이 바글바글 해요. 오. 양쪽에. 아. 그래서 그거는 콩팥이라 수술을 못 한대요. 예. 이러다가 또 건강에 또 신호가 좀 적신호가 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되죠. 항상 쓰러질까봐. 근데 이게 축구가 참 이게 나쁘다고 할 순 없잖아요. 또 적당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축구는 저도 나쁘다고는 안 해요. 예. 적당히 공을 차러 가면은 뭐 다리도 다치고 오고 뭐 비 오는 날 가서 미끄러져서 이 얼마 전에 팔뚝금치 기부스도 하고 발목도 또 부러져가지고 또 뭐 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남편분한테 혹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몸도 아픈데 적당히 하지. 우리가 국가대표도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버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버리러 가는 거예요, 축구는. 돈 버리고 예. 약간 무리하면 몸 버리고. 네, 몸도 버리겠죠. 근데 국가대표는 아니잖아, 일단은. 네, 네. 그러니까 몸을 적당히.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그러게요. 아,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아,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예.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 몸은 내가 당신은 당신 몸을 챙기라고 하죠. 그래. 얼마나 안 됐으면 여기까지 나오셨겠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제가 책으로 쓰면 100권도 넘어요. 지금. 아이고, 어머니 너무 과장해. 아이고, 내가 봐도 어머니. 어머니 얘기 30권 정도면 딱 적당해요, 어머니. 어머니, 그럼 슬아의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아, 딸들도 말리죠. 지금 딸 예, 둘이에요? 네. 딸들도 사실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사정 때문에 못 나와. 아, 딸들이 안 나온 거예요? 네. 전 저 앞에 분이 딸인 줄 알고 딸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 표정을 짓고 있지? 저분이 딸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오늘 아, 아버님 한번 만나볼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축구가 제일 거의 피크잖아, 사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나오셨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오늘도 사실 7시 반부터 8시까지 게임이 있습니다. 저녁에?
오전이죠. 살짝 두께만 자고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오늘 또 하셨습니다. 네네. 전화를 막 계속 했어요. 아버님은 그 축구하실 때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레프트윙, 왼발, 왼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수치 엄중한 그 포지션 왼발 쓰시는 분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니, 아버님이 축구 얘기하니까 눈을 이렇게 뜨시고 좋아하신다. 보셨어요? 축구 얘기 하나하나만 더 질문해 봐요. 진짜 좋아하시네. 남자들은 알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축구 뭐야, 골 많이 넣으세요? 잘 몰라. 직접적인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센터링. 드리블 하고 센터링을 해서 우리 편에게 딱 안착을 시켜주면 우리 편이 잡아서 슛을 때려서 성공이 되면은 그때는 끝내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축구가 그렇게 좋으세요? 운동장에서 쓰러지는 한 운동은 계속 할 것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축구는 해야 됩니다. 정정이시다. 일주일 안에 한 세, 네 번씩 하는 거 맞아요? 예, 공식적인 게임은 화, 목, 토. 그리고 메인 내 30면직이 일요일날. 12시 끝나고 식사 후에 우리 60대에서 하는 4시부터 6시 게임 또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면 1일 한 게임당 50분 잡고 1시간 잡고 6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좋은 사람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무리를 하시니까 그게 걱정돼서 어머니 나오신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혈액암이라 하면 과거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백혈병의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제가 그 독한 항암을 맞은 것은 맞고 이긴 것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축구를 통해서 면역력을 키웠기 때문에 병원에 최근에 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계속해라. 예? 네? 다른 약은 없다. 당신한테는 축구가 약이다. 그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가 아니야 하고 인상 쓰셨거든요. 공을 차기는 차되 적당히 차라. 적당히? 네. 근데 이건 미친 듯이 차잖아요. 가정도 버리고. 의사 선생님은 적당히 차라고 그러셨다는데. 예, 예. 운동을 운동답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운동답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했거든요. 어머니 말씀 중에 가정도 버리고 했다. 되게 서운하신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가정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저녁에도 자고 나왔는데요. 그 아까 저 아내 말을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한 적은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본인이 느끼시고 무시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 몸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르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하면은 다른 약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축구를 통해서 내 몸을 밸런스를 맞춰가니까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혹시 아버님 치료받으시면서도 축구한 건 아니죠? 에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 여쭤봅니다. 사실 그때도 미쳤죠. 예? 또 나왔어요? 머리카락 하나 없는 상태에서 와. 두 권을 쓰고 그때도 나가셨어요? 운동장에서 서너 발짝 뛰다가 쓰러지고 일어나서 또 뛰다 쓰러지고 우리 동료들이 보지 못하고 잡아 끌어내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는데 그래도 내가 축구를 함으로써 그 독한 항암을 이겨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어머니 지금 아버님이 지금 치료받으시면서도 쓰러지는 한에 있어도 했던 거 알고 계셨어요? 나가는 게 심하게 차는고 쓰러진 줄은 몰랐죠. 말을 하면 듣지를 않고 짜증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하니까는 안 그러면 또 눈이 커진다든가 자꾸 말하면 어느 누구 집이고 다 쌈이 되잖아요. 말이 길으면. 그러니까 저도 몸이 참 많이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내 몸 생각하느라고 같이 쌈을 못해요. 저도 95년도에 어머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또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모습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태균이도 저는 똑같이 혈액암이셨어요. 상식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렇게 운동한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수기도 정신력 하나는 아버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요. 네. 묵인실도 들어가서 한 48일을 있었어요. 맞아요. 묵인실 들어가요. 네. 조금 혈수판이고 목에 올라가면 병실로 오면 또 계단으로 다니고. 야, 대단하다. 정신력. 그리고 만보씩 운동장을 쓰러지면서 병원, 걸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요? 예, 예. 그리고 자기가 남들도 도와줬어요. 남들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쌈도 됐어요. 왜요? 같이 걷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한테 같이 걷자고. 치료 받으신 분들. 그 환자가 뭐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은 휠체어 타고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가신 다고 자꾸만 같이 걷자고. 싫어, 싫어요. 말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식단 조절도 했을 텐데 어머니. 식단 조절은 말도 못했죠. 제가 간염이 된다고 균 같은 게 있으면 게 다 버리라 해서 버리고 매일 소독을 했어요. 맞아요. 집안을 멸균식으로 삶아서 음식도 하고 만약에 어디 가시게 되면 잡곡밥, 찰밥 같은 거 든든하니까 찰밥에 해서 이제 아, 나 이런 소리 못 몰라. 아이고 어머니 또. 그래 이 얘기는 병원에 있었던 얘기는 그만할게요. 예예예. 예, 예.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어머니. 애썼어. 너무 아버님 이건 인정하죠? 예. 이게 진짜 아내라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축구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셔봐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네 분이 썼어요. 축구 때문에 낫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어머님의 내조 덕분에 네. 그리고 딸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 축구 때문에 좋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엄마 자꾸 눈물 흘리니까 바람 얘기할게요, 엄마. 네, 너무 우시니까. 네. 축구에 아버님이 좀 빠진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낚시요, 낚시요. 와, 낚시도 좋아하세요. 낚시 빠지면 또 낚시. 진짜. 아니, 아버님! 낚시 좋아하세요. 그냥 아버님이 여기저기 다 빠지신 거네 지금? 잠깐만요 아버님. 수요일날하고 월요일날인가 공 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만 남으면 가는 거예요 이제. 낚시를? 그게, 낚시를? 네, 그리고 또 어제도 잠깐 사우나 갔다 온다 했더니 그 사이에 덥다고 당구장에 가고. 당구, 낚시, 축구에 미친 사람. 주로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시는 게 거의 없으신 거네요. 술은 안 드시죠? 근데 술자리는 안 가시네. 술 먹으면 죽으니까. 본인이. 아, 옛날에 술을 겁나게 먹었어요. 아, 술을 드시면 안 되죠. 그럼 자리도 안 가겠네요? 가요. 참석은 해요. 쭉 듣다 보니까 축구 외에도 다른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안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당구는 내 친구가 당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이 더위에 더위 피해러 가는 거죠. 당구는 그런 거고 네. 낚시는? 낚시. 아, 낚시 또한 그렇습니다. 아, 낚시도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먼 산 푸른 숲도 보고 예. 좀 내려놓으려고 아, 성격을 좀 늦추기 취향하려고. 위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술자리는요? 그 자리에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운동을 끝나면은 식사라도 함께 하고 나면서 바로 뒤돌아서서 가면은 나 뜨겁고 그간에 내가 알아온 지인분들인데 그냥 술을 못 드시더라도 그 자리에 꼭 가신다. 그러면 그런 취미 활동들을 혹시라도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네, 질문 참 좋은 질문 하신 거 진짜 반갑고요. 우리 집 사람은 사실 이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성격상 비타민 D가 형성되는 직사광선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잡고 가는 거를 아니야, 아니, 아버지 생각이 어머니 싫어. 양상 외에는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주 접촉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싫어하세요, 어머니 진짜. 본인이 가겠다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출발해요. 얘기를 해보게요. 싫어하세요, 어머니? 아, 아버지를 싫어하신다는데. 돈 안 없이 못 가요. 왜? 게임이 있어요. 당구값 얼마. 이게 싫은 거구나. 뭐 얼마. 뭐 낚시 간다고 돈 안 드겠습니까? 그렇죠, 가면은 그렇죠. 3만 5만 원 또 내죠. 또 이겼다고 찬조해야 되고 또 유니폼은 뭐 봄, 여름, 가을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아, 그렇죠. 사진 있어요. 뭐. 유니폼 넣어. 야, 사진 나온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거 다 깔 다 해지 안 했어요. 또. 상도 많이 타셨네. 상도 뭐 트로피 타오면 그게 돈이 된대요. 뭐 트로피 타오면 그게 돈이 된대요. 아이고 저 안에 술이 한 두 병 있네. 어머니 어떤 상황이세요? 그러면 생활이 많이 생활이 엄청 이렇게? 어렵죠. 일도 세 군데를 뛰고 있어요. 아? 일도 세 군데를 뛰고 있어요. 12시간 일해요. 어머님이 네. 아침에는 예. 네. 아침에는 어떤 아침에는 월수금으로 아기 18개월째 반찬을 해주러 다니고 화목은 70
5세 먹은 할머니가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음식을 못해서 제가 해주러 다녀요. 4시간. 그리고 4시부터 8시까지 또 베이비스타 애기 봐주러 다니고. 베이비스타? 네. 굉장히 어머니가 그렇게 세 가지 일을 해야만 그나마 생활이, 집안, 생활이 돌아가요? 지금도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빠가. 그 100만 원 돈이라는 거를 생활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차도 놓고 다녀요. 그리고 또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고. 세 가지나 활동하시고 그리고 눈물 맞아. 흘리는 모습을 보시면 아버님 어떠세요, 마음이? 마음이 상당히 아프죠. 그 뭐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면 가장이겠습니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회 아닌 바에는 시간을 우리 집사람한테 할애할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약속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만 처음 드니까 감동받아. 저 네. 엄마는 한두 번이 아니신가 봐요. 네. 어머니는 미동이 지금 없으세요. 네, 매일매일. 어머니. 아버님 생활 당신을 위해서. 아니, 이번 대회 아버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축구를 함께하는 절친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저분 되게 나이 많은 분이잖아요, 저희.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목하는 축구 클럽이 있어요. 또 월, 수, 그 3일을 또 하는 축구가 있어요. 국내 한 13개 팀, 해외 4개 팀, 해외 4개 팀 정도 돼요. 해외요? 예. 해외 팀 뭐야? 저는 모든 하나에서 10까지 이 복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죽어서 영웅이 되더라도 저는 축구를 할 겁니다. 축구를 사랑할 겁니다. 근데 아버님, 오늘은 어쩐 일로 아버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내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가끔씩 막 뛰다가 이 무릎에 손을 얹고 헛걱거리면서 주저앉아요. 헛걱거리면서 주저앉아요. 콩팥에 뭐가 생겼다고 하는데 아마 그 무리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참 가족들 심정을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아버님이 더 축구를 더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아버님 자신이 더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아, 아마 제가 100이라면은 아버님 제가 밑으로 미쳐 버리시네. 저는 축구에만 미쳤지만 이 양호는 뭐 또 낚시, 당구까지 미치다 보니까 그리고 종합 점수를 매기면은 저보다 더 위에인 것 같습니다. 왜 온 아침에도 왜 이 팥을 붙이냐고 해서 아니 어디가 아파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 좋은데 또 그런데 아파도 몸살라도 약도 안 사다 줘요. 제가 막 다섯 여섯 개씩 옷을 껴입고 나가서 옷 사입고 막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엄마도 어디 어디가 아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뇨를 한 29년을 앓았어요. 아이고 오랫동안. 그래 이제 그런 데다 대고 또 제가 장사 식당을 조금 했었어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새벽에 가다가 넘어져서 복숭아뼈 있는데 핀이 8개가 밖에 있어요. 오, 발목에? 예, 근데 그거를 빼야 되는데 맨 돈만 벌려고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달라붙어 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 핀이 4개가 밖에 있어요, 허리가. 어머니 정말 어머니도 이게 보통 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예. 어머니가 아팠을 때 가장 섭섭했던 거 있어요? 손가락, 손 여 바닥에 수술했을 때도 공을 차고 땀 푹푹 나는 걸로 병원에는 들려요. 제일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말 한마디고 그냥 조금 그건데. 뭐 제가 그 집사람이 미워서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예, 그때 왜 그러신 거죠? 것 같아요, 아버님. 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집에 마음이 좀 없으세요? 글쎄요, 이제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나로서는 지금 부끄러울 뿐이고요. 예. 회피 아닌 변명 아닌 변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때 당시 내가 못 해줬나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 축구 말고 엄마가 가장 지금 그래요. 바라는 게 뭐예요? 공을 조금 덜 차시고 토요일날 같은 때 저도 쉬고 하니까 가까운데 뭐 근교라도 가서 맛있는 집 있더라. 사우나 어디가 좋더라.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주는 게 소원이에요. 다른 거는 바라는 거 없고. 소소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토요일만 내주시면 당구나 낚시는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당구하고 절대. 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불군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축구 하나만 되지 무슨 당구나 낚시까지?
당구 낚시를 절대 끊어야 될 거야. 툭 치는 거 봐. 전에 가족들이 고민이시라고 나오셨는데 가족들 고민은 좀 해결이 되셨어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세요? 아니면 더 심해지셨어요? 국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100% 지키지는 못해도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가족들한테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 축구를 못 이기게끔 제가 진짜? 아버님 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보실 때는 축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예. 엄마 그렇게만 된다면? 엄마 그렇게만 된다면? 박수 쳐 나와봐. 한 번만? 엄마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한 번에서 두 번요. 많으면 두 번. 엄마가 그래도 이해해 주신대요. 야, 자, 아버님. 야, 예. 두 번까지. 우리 형님이 해주신... 말씀하셨잖아요. 딱 한 번만 하기로. 어머님은 두 번까지 허락을 지금. 여보, 고마워. 그나마 두 번이라고. 그렇게 두 번. 지키겠습니다. 예. 아버님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엄마가 지금 얘기 중에 아버님이 눈이 부를 뜰 때 그리고 또 냉정하게 말할 때 서러움과 그 무서움이 있나 봐요. 눈을 안 보세요. 예, 네, 아버님 눈을 못 맞추세요, 어머님이. 그러네, 그러니까, 어머니 좀 쳐다보세요, 네, 아버님 좀. 잠깐만이라도 아버님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변해가겠다 하는 예 맹세 아니면 다짐 이런 거 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생각하고 계세요. 예, 상준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어머님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건 뭐 확실한 이야기지만 아버님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희 집도 똑같은 구조의 가정이거든요. 딸이 둘이 있고 아빠가 너무 많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항상 많이 해요. 딸들이 이 방송을 보고 좀 깨우칠 만한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아버님이 축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족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고민이신 거거든요. 저도 고민인가요? 예. 고민이네요. 행복하시잖아요, 아버지 축구하실 때. 예, 예. 그럼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같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랑 아버지 축구를 같이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정말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눌러 주세요. 5, 4, 3, 2, 1, 그만 눌러요. 아버님 이제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여보. 아직까지 34년 동안 여보란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럼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동안? 정은이 엄마. 아니 뭐 어머니 불러... 성함을 한번 불러줘 보시죠. 아니 뭐 어머니 불러... 성함을 한번 불러줘 보시죠. 연애. 여보. 방해춘 씨. 방해춘 씨. 아 34년 동안 박용인이를 만나서 시커먼 수덩이처럼 썩어온 그 마음 헤아릴 수 있겠소.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방송 K본부에서 한 이 약속 오늘 저녁부터라도 작은 식당에 가서라도 마주앉고 싶소. 앞으로 살아있는 한 그날까지 당신이 마음에 들 수 있는 한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 꼭 믿어주십시오. 여보 그간 사랑했소. 앞으로도 사랑하겠소. 사랑합니다. 어제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어요, 언니? 과연 말처럼 그렇게. 한번 믿어주세요, 언니. 믿어봐야죠. 저도 열심히 살면서 남편 뒷받침을 잘 하고 살겠습니다. 아이고. 자, 과연 몇 편은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목숨 건 고민. 끝자리 극. 200표 중에 몇 표? 150분! 우리 엄마와 아빠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끔찍한 신혼.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주부입니다. 전요, 키 크고 잘생긴 남편을 만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어요. 행복하지 않냐고요?
전혀요. 전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을 당장 끝내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요, 아, 자기랑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다. 결혼, 계속 결혼하자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빠, 나 사실 아이가 생겼어. 어? 진짜? 어떡하지? 저기, 그거 안 나오면 안 될까? 어? 그거 안 나오면 안 될까? 막상 결혼 전에 임신을 하니까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오빠, 나 어때? 오랜만에 화장했는데. 아이고, 화장을 뭐하러 하냐? 뭐 꾸며봤자 아줌마지. 오빠, 우리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할까? 아이, 됐어, 귀찮아.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손 잡아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어? 당장 이혼하던가. 또 왜 그래? 알았어, 미안해. 됐지? 저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해서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신동엽 씨가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 공감은 좀 약간 하는 게 신혼 때가 제일 악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했을 때. 오히려 신혼 때 더 많이 싸우지 않아요? 더 그쵸? 많이 싸우고. 신혼 때 더 많이 그때는 제일 철이 안 들었던 맞아요, 우리 두 부부 사이라고요. 근데 여보 나 임신했어 그랬을 때 최민수 선배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초대기 가졌을 때. 여보 나 임신했어. 자기 자랑을 했죠. 아버지 하겠어요. 아버지 하겠어요. 알려줘. 뭔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제가 임신했다니까 아 그거 보래요. 누가 맞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누가 맞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특이하다. 결혼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한 방에 성공을 해가지고 저는 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되게 서운했어요. 반대로. 아니면은 신혼 생활을 좀 즐기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어머, 임신했다고? 임신했어. 임신했어.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사연을 소개하면서 벌써 갑분싸라고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가 진짜 완전 싸해져가지고 임신한 후부터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연애 전에도 이제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연애 전에요? 네. 결혼 전에. 예,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연애 때였네. 연애 때. 자주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결혼도 먼저 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구애를 열심히 했구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가 막상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지우자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부모님한테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갖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결혼할 거고 나중에 얘기를 낳을 건데 좀 빠르면 어떠냐 얘기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준비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자주 좀 싸웠어요. 심지어 제가 좀 울다가 탈진해가지고 응급실까지 갔고 네. 결국에는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2월에 결혼하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됐어요. 했고. 연애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연애 연애는 기간이? 이제 저희가 작년 여름에 만나서 3개월 만에 이제 빠르게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은 남편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김정민 씨 너무 모른다. 장가 가려면 그런 거 다 준비해야 돼요. 왜요? 아니 아기를 3개월 만에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무슨 얘기예요? 4개월에 난다고? 어머 10달 어머 알죠 너 3개월 아기 낳는 거 아니 오늘 지금 아이는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친정집에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5월 달부터. 어머님이 지금 아기 봐주시고 계시고 남편은 이제 퇴근하고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아기를 보고서 저랑은 전혀 소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냥 아기만 보고 가고. 이제 심지어는 조리원에 누워있을 때도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죠. 골반이 틀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자기도 퇴근하고 와서 너무 힘들다면서 아 네가 가져와, 아 네가 가져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네, 짜증내고. 그때가 또 월드컵 때라서 축구할 때랑 맨날 누워서 축구만 보면서. 오늘 아주 축구가 아주 문제구나. 네, 잘 왔네. 네, 철없는 지금 부부들은 그냥 조금만 안 맞으면 법원에 뚜르륵 갈 게 없어. 그렇죠. 잠깐 여기 들렸다가. 그래, 잠깐 들렸다가. 한번 남편분은 어떤 마음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진짜 다 아내 말이 사실이에요? 아내 말이 사실인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좀 쉬고 있을 때 예, 예.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주면서 거의 용돈 받다시피 예, 일을 예. 했어요. 경제적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까지가 생기니까 저도 이제 당황스럽고 이제 좀 많이 좀 무서웠었거든요. 아니 근데 아이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뭔가 네. 아 진짜 결혼할 사이 준비를 했어. 아니 이게 조심했어. 이게 아내만의 잘못이 아니잖아. 피임을 했었어야죠. 뭐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내한테 뭐 우리가 언제쯤 결혼하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서로 피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전주 여행을 갔었는데요. 예예. 예. 아 완전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첫 여행이기도 하고. 오늘 좀 그러냐고 네. 안전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아니면은 애 지워라 그냥 우자 이렇게 하신 건지 진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미안해서 우리 지금 애 갖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지우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겁도 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한테 말을 했어요. 이제 친구들은 좀 좋아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자기네들 이모가 되니까. 근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표정이 굳으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넌 나한테 할 말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하는 소리가 아 그냥 애기 내일 당장 지우고 나중에 그냥 결혼을 하고서 애를 낳자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결국 애를 낳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아내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당시 이제 새로 이제 직장을 구해서 들어와서 너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월드컵도 했던 시절이었고 저도 이제 나름 음료수도 챙겨주고 맛있는 거 먹었냐 그래서 제가 뭐 사다 줄까 이렇게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네, 최선을 다했어요. 제일 서운했던 게 태교로 애기 옷을 만들려고 5만 원만 달라고 했더니 그걸 왜 만드냐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 네 돈으로 사 이러는 거예요. 애기 낳고 나서도 제가 애기 용품이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사달라고 하면 항상 돈 없다고 아 네 돈으로 사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 항상 돈이 없다고 하고서는요. 제가 시댁을 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조립을 하고 있어요. 부품을 사가지고 맨날 돈 없다면서 사재 끼고 전자담배 사오고. 그게 아내가 좀 새로운 것만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고모랑 제 동생이 그 젖병소독기를 그걸 쓰라고 줬었어요.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가지고 젖병소독기인가 뭐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자기가 그걸 사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도 그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괜히 이제 무분별한 소비니까 저도 이제 아 그걸 왜 사냐 굳이 부품값은 예. 전자담배는 지금 아내의 얘기 듣기에는 젖병소독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나 아내를 위해서 뭐 돈을 쓴 게 뭐 있냐고요. 심지어
제가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제가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몰래 보게 된 건 미안하기도 한데 전에 여자친구한테는 좀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심지어 120만 원짜리 필라테스도 요가도 끊어주고 막 이것저것 아유. 많이 사줬더라고요. 지웠어야지. 그러고서는 그때 왜 남자한테는 전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막 고생했다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친구가 저 애기 낳고 나서 꽃 들고 케이크 들고 와가지고 고생했다 이렇게 해주고 아.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재수 씨 입장이 이해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친구들끼리 단합을 해서 놀러 가면은 당연히 부부는 이심동체니까 둘이 편을 먹잖아요. 재수 씨가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 표정이 좀 안 좋아져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가면은 당연히 이제 부부니까 냅킨을 놔준다든지 음식물을 좀 덜어준다든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그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고맙다는 거에 대한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툴러요. 네.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싫은 티라든지 좀 화난 거에 대한 티를 좀 내기는 해요. 뭐냐? 네. 약간 반대 감정을 표현을 잘 해요. 네. 씨가 조금 제 친구를 너무 못 믿는 거는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친구는 손에 핸드폰을 못 놔요. 계속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 찍어서도 보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표정에서 다 티가 나요. 분위기가 서먹해지고요. 더 심할 때는 이제 아예 자리가 그 자리에서 끝나죠. 네, 가자. 저 친구분 얘기 지금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좀 안 가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여자들이 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저한테 뭐 상처 준 것도 있고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좀 잠수 타는 경향이 있어요. 아 연락을 안 하거든요, 원래 잘. 사실은 결혼에 있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연애 초부터 그 성격이 되게 안 맞았고 취미 생활도 안 맞다 보니까 잦은 트러블이 많이 있었고요. 또 남편한테 관심을 많이 못 받아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고 최근에 친구가 애를 낳고 나서 38도, 39도 정도 그 열이 올라서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분을 뵀는데 그 모든 게 친구 걱정하는 것보다 여기 상황 온 것 자체가 귀찮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볼 때도? 네. 남편 옆으로 지켜봤을 때는 좀 남편분도 힘들겠다 이 생각이 왜요? 들었어요. 친구가 예를 들자면은 친구가 막 문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분께서 누구랑 연락을 해? 하면은 나 친구랑 연락해가 아니라 왜? 나 의심해? 나 의심하냐고 이렇게 대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약간 말투가 좀 센 편이라서 한 번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러 번 말을 반복하게 하다 보니까 그 싸우게 되면은 툭하면은 이제 가출하고 그 모텔 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디 있냐 계속 제가 카톡을 보내도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도 없고 그냥 어디에 있어? 난 오늘 여기서 자다 갈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출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좀 걱정 좀 해주고 찾아오기는 바랬죠. 저도 저 마음은 근데 가출을 했는데도 친구랑 술 먹으러 놀러 가서 그러고선 또 연락이 두절. 그건 이제 맞아요. 제가 변명하자면은 연락도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속으로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약간 찌그러져서 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이제 끼우고 이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피지 말라고 터질 수 있다니까 애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냐. 아 이거 괜찮다. 펴도 된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가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작정 내려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위험해가지고 그래도 이러다 터지면 어떡하냐. 나 너 차 타고 가게 무섭다. 그냥 내려달라. 저가 택시 타고 가겠다 했는데 왜 내리냐고 밀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앞차에다 박아버리려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랬어요. 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좀 막말을 했어. 죽여버리겠다고 막. 둘 다 완전 욱하는구나. 아니, 둘 다 장난 아니네요. 근데 아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속상한지. 저도 처음에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은 이혼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도 그냥 계속 이혼 얘기하니까. 아내분이?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좀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제 임산부일 땐 좀 챙겨줘야 되는데 항상 저가 배고프다 얘기하면 자기는 본인은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고서는 저보고 좀 그만 좀 먹으라고 욕을 하질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할 때마다 뭐? 배가 안 고프다고 이혼해 이렇게 이혼. 아니 그런 것도 많이 쌓여서 힘들었고. 아 쌓였다고요? 네, 저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항상 막말을 좀 많이 해요. 저가 이제 조리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심심해서 인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예전에 과거 사진을 보고서 이제 휴양지 때는 좀 원피스가 좀 파인 걸 많이 입잖아요. 그걸 보더니 약간 좀 말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몸타는 년 같다면서. 아이 진짜 몸타는 년 같다면서. 아이 진짜 또 아내한테 좀 말을 심하게 해가지고 좀 상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말을 가려줘야 되는데. 농담으로 하는 네, 말이 아니라? 네. 옷이 야하다 그런 걸 왜 입었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저도 좀 괜찮은데. 그걸 떠나서 굳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휴대폰을 보고 옛날에 친구들하고 어딜 놀러 간 걸 굳이 왜 보고. 복수야 복수? 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도 이제 과거 남자친구랑 찍었던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너는 왜 안 지웠냐? 아~ 저도 이제 화가 난 거죠.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만큼은 어른하고 해야 되고 애랑 애가 해야지 어른하고 애랑 하면 어른만 속이 터져 죽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애랑 애끼리 했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도 그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무시당하고 이래서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서. 네, 쌓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분명히 예전에 좀 미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빠가 너한테 그렇게 속상한 말을 하게 한 것도 미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진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말을 내가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 그냥 오빠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정말 미안해 그냥. 아니. 솔직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화낼 때마다 그냥 대충 사과는 하긴 해요. 그냥 미안하다고.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상황을 풀려고 남자가. 네. 그러면 지금 아내는 어느 순간 아이를 가진 이후부터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변했다고. 어때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니 저는 아직도 많이 좋아합니다. 진짜? 네. 아니 저는 아직도 많이 좋아합니다. 진짜? 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래서, 난 그거 예. 됐어. 저도 그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는 게 사실 임신했다라는 얘기하는 순간부터 사실 남편분이 그때 정말 마음이 없었으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결혼까지 안 가죠.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려 그러는 것만 보더라도 희망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리고 친구분들이 막 거기 이제 부치질을 했다고요. 너무너무 우리는 이모들이 된다 막 신나게. 근데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을 땐 남자친구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책임 안 진다고. 이거는 그렇지. 남편이 친구들은 여유로운 이모들이 되는 맞아. 건데. 그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알아듣고 그냥 하면 좋겠지. 맞아. 절대로
그런 생활 아니에요. 저도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인간이 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게 그만큼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인데. 아내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기대치에 이 남자가 다 오지 않으면 항상 화가 날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많이 낮추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만큼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이만큼 노력한 건 내가 볼 땐 노력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항상 남자는 억울하고 여자는 항상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하 씨가 아내를 잘 오던데. 결혼한 다음에 이런저런 서운한 것도 많지만 아내의 좋았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애기 보면서 사진도 찍고 했을 때 아, 이게 가정이라구나. 그냥 좀 행복한 점을 많이 느껴요. 근데 감히 지금 남편도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뭐야! 울컥 같은... 그게 눈물이 나 이해 가. 흘린다고 흘리고 싶어. 너무 마음이 아파. 남편께 한마디 해주세요. 나도 좀 심하게 말한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얘기할 때 좀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애기한테도 좀 신경 좀 써주고 나한테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고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 고민이다. 아, 마임을 잘하시네. 결혼 제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것도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내가 이겼구나 느꼈을 땐 누군가 상처받고 있거든요. 맞아. 이건 사랑이고 이건 같이 가야지. 이건 경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니까. 희망이 있어서 고민을 안 해. 아니다. 이 두 분이 그 에너지를 이 서로에게 쏟지 말고 조금 아이한테로 가면 훨씬 더 이 가정이 네. 아름답게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두 분이 진짜 사소하게 구체적인 약속을 좀 정해서 하는 게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내한테 뭐 짧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애기랑 같이 싸우지 말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159표를 받았죠. 100표 넘어갔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목숨 건 고민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